방법만 알아보자. 너무 똑같았다 방금. 여러분들 그냥 잠그려다가 지금 기분이 살짝 나빠졌습니다. 지금 덱스74의 올스테사포의 공12패 이걸 가만히 냅둘 신의조가 아닙니다. 당장 힘으로 바꿔주겠습니다. 지금 나는 덱스 직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힘을 키우고 있다. 어디 건방지게 덱스가 끼어드나? 자, 10만원 충전. 충전해, 충전. 이렇게 해야 메이플입니다. 메이플 즐기는 방식이 조금 왜곡됐을 뿐이에요. 야, 오늘 대박 날 삘인데, 그죠? 오늘 대박 날 삘인데, 그죠? 돌립니다, 여러분들. 출발. 자, 레전드리. 덱스는 이제 뒤일 졌다. 인트 오프로. 또 허충짓하네요. 아니에요. 방어력 두 줄. 마려. 미쳤고요. 요즘 대결이 좋나요? 아니 좋진 않아요. 그냥 그렇습니다. 자 덱스. 러. 덱스 럭러. 심지 건들지 마라. 올스텝 4프로. 자 인트. 럭 5프로. 이거 아랫잠재 올스텝 두 줄 띄우는데 진짜 500만원 다 한 번꼴로 나왔었거든요. 진짜 안 나와요 올스텝 두 줄. 근데 또 재논 안 할 때는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더라. 엄청 잘 나오고. 덱스 오퍼. 너무 빡쳐요. 럭 12퍼에 공 12퍼. 슬슬 선 넘기 시작합니다, 여러분들. 올스텝 4%. 망했네. 한 번만 더 하자. 한 번만 더 하자. 한 번만 안아보자. 한 번만 안아보자. 너무 똑같았다, 방금. 좀 놀랬어요, 제가 하고. 말이 되는 소리를 해! 오랜만에 집으로 복귀했습니다. 집 없는 대슬에게 유일한 쉼터 릴이네 집. 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봐도. 아 근데 이 지역 나가기 귀찮은데. 어? 아 참을 수 없었다. 내 본능을 참을 수가 없었다. 자리 바꾸기가 근데 좀. 앱솔랩스 풀세트 설마 선생님. 54 잠깐만. 100 다 주세요 스탠드님. 일단 악마 풀세트 더 없나요? 이게 끝인가요 설마? 안되는데 이러면. 로드링. 앱솔랩스 풀세트가 아니네. 나 이건 진짜 사고 싶다. 이건 인정이다. 가위 횟수 5. 우리 멜랑곰 형님께서, 멜랑자께서 지금 제가 한도라서 캐시 충전을 못하는 와중에 캐시 충전을 해주시려고 합니다. 멜랑곰 형님 고맙습니다. 지금 들어가 보라네요.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세상에 이게 뭐야.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MP. 매소가 없네요. 자자자 인장 사가실 분 구할게요. 인장 떨이합니다. 다들 경매장 집합. 630 최저가. 자 금빛은 5111에 드릴게요. 뭐야. 그리고 은빛 370이었지 아 야 나 처음 알았다 여러분들. 그 PC방에서 내가 맨날 PC방 키보드는 맨날 살짝만 꾹 눌러도 드르륵 써지더라고요. 그래서 왜 안되나, 왜 항상 우리집 키보드는 그게 안될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된다. 이제 미쳤다. 어제 알려주신거 키보드 딜레이 없이 만드는거 알려주셨잖아요. 우리 여러분들도 이거 따라하세요. 신의조 치셔서요, 방송국 들어오셔서요, 자기 키보드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 이 글을 보세요. 자 미세팁 실행을 킵니다. 요런거 이렇게 따라하시고 요거를 요 설정 감도를 0으로 해놓으면 부드럽게 쭈르륵 써지네. 처음 알았다. 와 진짜 개쩌네. 나도 이제 타자 막 칠 수 있는 거야. 킥킥킥킥 빨리 칠 수 있나 해볼게요. 한 킥킥킥 쳐볼게. 킥킥킥. 와 개빨라. 나는 해네인이다. 와 미친 개쩌네. 그만해 그만. 잠깐만 멜랑곰 형님 잠깐만. 원몰 고래. 아 진짜 우리 멜랑곰 형님이. 와 세상에 21만원이야. 미쳤어. 이거 11세트로 띄운다. 아 이거 내 생각엔 에우렐 가야 뜰것 같기도 하고.
럭 MP. 아니 이렇게 안 뜨는 거였나? 내가 너무 에디공 30퍼만 안 뜬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고정관념이 박혀있던 건가? 어 너무 아까워. 진짜 안 뜨네. 에디는 힘든 것이었다. 이게 근데 레벨당 힘 2가 한 6퍼급 밖에 안 나와요. 어차피 이게 최종 목표가 올스탯 3줄 띄우는 거거든요. 돌려 돌려. 멜랑곰 형님이 주신 돈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멜랑곰 형님도 제가 안 쓸 거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형님 감사합니다. 제가 반드시 더 완벽한 옵션을 띄우고 싶은데 이건 또 뭐야. 아 개빡치네. 힘 마력 덱스. 제발 나와라 해.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. 덱스 힌트 심럭.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? 와 이거 올스탯 메뉴줄만 있었어도. How much money would you say you have spent on MapleStory USD? 여러분들 저 몇 달러라 해야 되나? 60만 달러인가? 아 70만 달러인가? 70만 달러가 7억 맞나? 70만 달러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? 70만 달러라 해주세요. 오! 오! 미치 뭐야 이거! 오! 70만 달러! 70만 달러라 하세요. 와 미친 개미쳤다. 우와 악마 최강템이고 도적 그 은월까지 괴물까지 쓸 거거든요. 와 개미쳤고요. 야 7호에 나 요즘 7호에 뭔 연관이 있냐? 왜 이렇게 잘 떠? 7호 개미쳤네. 고맙습니다 여러분들. 와 999 7호 여러분들. 자 여러분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. 템셋 공개 한번 해드릴게요. 전설의 실버 블라썸링. 전설의 실버 블라썸링 딱 있고요. 전섭 최강입니다. 공룡 리턴 완작의 힘 스탯 전설급 88. 개미쳤죠. 개미쳤고 그 다음에 전설의 도미네이터 펜던트 27퍼 무한교환 가능 도미의 공룡 리턴 완작의 힘 7호 뛰었습니다. 개미쳤습니다. 이거 다음에 이제 저 힘퍼템 캐릭터 다 키우면은 올스테퍼로 돌릴게요. 자 그 다음 이거는 올스탯의 힘이 달려있어요 마침. 그래서 용서해줬고요. 이거 오로라섭 놀장강으로 12성 그러니까 뭐냐 아 놀장강이란 놀궁은 완작할게요 조만간. 그리고 카오스 괭크넷 마크. 자 여기 30퍼에 5호 개구대기 추업도 35에 6퍼 삽구대기 이렇게 갖고 있고요. 하지만 부캐 쓰기는 적절한 템. 자 그 다음에 골드 데몬 엠블렘. 요거는 00밤에 00방에 000 미쳤죠 이것도. 그리고 극한의 포스 실드는 윗잠재 바꿔볼 예정인데 천천히 바꿀 겁니다. 다른 템 세팅 먼저 하고요. 아시겠죠? 리퀴드 메탈아트 어이가 없죠. 이런 잡 캐릭터에 리퀴드 메탈아트를 묵히고 썩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. 자 이렇게 일단 도미네이터 3회차 만에 오늘 총 얼마 썼죠? 125만원 맞나요? 125만원 만에 에디셔널 7호 띄우고 마무리 지었습니다. 수고 바이. 이제 요것만 뚫으면 다 뚫습니다. 당신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램으로부터 가자. 자 악마 윌 솔플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드 윌 솔플. 나 졸라 쎄. 덤비지 마. 맞아. 뭐야 이 페이지야 벌써. 뭐야 죽은 거야? 뭐가 바뀐 거지? 좀 지켜볼까? 펑. 오 뒤늦게 나오네 다리가. 한 대만 더 쳐. 어 죽였어요. 거울에 비친 윌 사망했습니다. 오오오 거울 세 개의 코어 잼스톤 나이스. 끝났습니다. 와우. 그리고 거울 세 개의 코어 잼스톤 스파이더 인 미러 드디어 배웠고 스파이더 인 미러 강화해볼게요. 이제 스파이더 인 미러 이거 두리님 어제 주신 두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자 5등급까지 일단 강화했고요. 좋습니다. 악마 2일차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은 대표적으로 도미네이터 완성했습니다. 녹화 종료할게요.